이렇게 오리는 죽고 나머지 이원소는 찾아내지도 못한 채 이 숲은 절망의 숲으로 끝이 났다고 하는데.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오리 앤 더 블라인드 포레스트, 한국어로 오리와 눈먼 숲이라는 게임입니다. 메인 화면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좋은 부금과 좋은 그래픽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게임이지만 이 게임은 힐링 게임이 아니라 극한의 바람 게임으로 잘 알려져 있지요. 저도 예전에 한번 플레이를 한 적이 있는데 녹화본을 소실해서 처음부터 완전 처음부터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이에요. 중간에 쉬는 거 없이 끝까지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할게요. 공략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이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영상 감상합시다. 이거 제가 컨트롤하고 있는 겁니다.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잎사귀 하나가 정령으로 바뀌었네요. 주인공의 이름이 나루인 건가? 상황에 맞는 부금 너무 좋죠. 부금은 진짜 거의 역대급인 것 같아요. 점프력 보석. 뱃살이 절 닮았네요. 식량이 풍족해. 너무나 아름다운 숲이에요. 와, 저길 가기 위해서 다리를 만들고 있는 건가요? 대단한데?
이게 저는 한번 엔딩을 봤기 때문에 스토리 설명을 조금 저도 모르게 해드릴 수도 있어요. 지금 갑자기 분위기가 안 좋아졌죠. 이유가 저 나루, 저 회색 주인공 있잖아요. 나루가 나무의 정령인데 방금 나무가 막 빛을 발하면서 나루를 불렀는데 엄마 때문에 나루가 부름에 응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숲이 삭막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나루가 아니고 오리 아닌가요? 아 그러면은 주인공이 이름이 오리고 오른쪽에 있는 엄마가 나루인가? 마지막 하나 남은 거 그렇다 또 오리 주겠다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름을 잘못 말했네요. 그렇습니다. 주인공은 오리예요. 제목이 오리와 눈먼 숲인데 왜 오리라고 생각을 못했을까? 세상. 음식 찾아왔어. 어? 어? 왜? 왜 과거의 일들이 플래시백 되지? 제발 불길에 아니라고 해줘. 뭔가 이상해. 어? 뒤에 저거 뭐예요? 방금 그림자 봤어요? 앞에 배경. 제발 이건 플래그잖아. 엄마, 엄마 제가 먹을 거 가지고 왔는데. 아 이거 오리 시점에서 들리는 목소리구나. 숲의 상태가 어!
자, 이렇게 오리는 죽고 모든 게 끝났다고 합니다. 자, 오리엔더 블라인드 포레스트 시청해주셔서 감사감사. 앞으로도 계속 봐주세요. 안 끝났으니까. 아, 저거 나무가 하는 말이구나. 어, 나무가 하는 말이에요. 부활했다, 오리! 지금부터 게임 시작입니다. 이동 속도가 상당히 빠르네요. 기본 맨 처음 시작할 때 스탯은 2단 점프도 안 되고, 뭐 진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공격도 안 돼요. 작은 정령 빛그릇을 발견했습니다. 정령 빛이 추가되었습니다. 빛그릇을 더 찾고 보다 빨리 능력 점수를 획득합시다. 어떻게 보면 RPG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게임이 좀 길죠. 캐릭터가 성장하고 스킬을 배우고 맵을 넓히고 그렇게 진행하는 거라 플레이 타임이 상당히 길고 좀 사냥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래야 되는데 현황이니까. 라이프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활력을 보충하기 위해 더 모으세요. 에너지 셀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더 많은 에너지를 수용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사용하면 게임 저장을 위한 영혼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키를 길게 눌러 영혼고리를 만들고 게임을 저장. 안전한 지역에서만 저장이 가능합니다. 이 키를 꾹 누르고 있으면 파란색 게이지 하나를 소모해서 저장을 하실 수 있어요. 깜짝이야. 왜 그래요? 뭐매? 돌에 깔려 죽었어. 굉장히 잔인한 게임입니다, 이거. 정령빛을 발견했습니다. 게이지가 차게 되면 능력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모으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패드로 해도 괜찮고 키보드와 마우스로 해도 조작감은 굉장히 훌륭하게 잘 되어있습니다. 영혼고리 추가. 능력 점수를 획득했습니다. 영혼고리를 만들고 근처에서 E를 누르면 능력나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어? 아, 오리의 원래 능력이구나. 잃어버렸던 건데 작은 빛을 주우려면 좌클릭. 성. 정령나무에 비치자 눈이 새이냐. 내가 네 여행의 안내를 해줄 수도 있어. 공격할 수 있습니다. 좌클릭으로. 아야! 애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강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들의 빛은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정령나무가 말했어. 큰 동굴을 벗어 빈터에서 정령나무를 찾을 거야. 이 앞에 길이 있어. 참고로 맵이 넓은 만큼 숨겨져 있는 요소도 정말 울트라 캡숑 짱짱 더럽게 많고요. 대부분 제 능력을 강화해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입니다만, 현황이다 보니까 그런 거를 다 찾으면 플레이 시간 10시간이 아마 넘을 겁니다. 그러므로 빠르게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죠. 빛의 재활용, 영혼고리의 재활용이 가능해지는 주기를 앞당깁니다. 죽는 아이템의 대부분이 오리에게 이끌립니다.
재충전 전에 불꽃을 3번 쏘게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영혼고리를 빨리빨리 채워야 되기 때문에 주변의 아이템들을 습득할 수 있는 자석 능력을 업그레이드하고, 소리가 약간 큰것 같죠? 조금만 줄여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터트릴 수 있어요. 보라색과 붉은색 빛이 나는 것들은 야, 그래도 어느 정도 범위 내에는 있어야 되네. 아, 씨. 애들이 절대 만만하지 않아. 으아! 죽었네? 벌써 한번 죽었어. 이게 왜 바람 게임이냐면, 죽음도 좋고, 그래픽도 좋고, 다 좋은데, 게임 난이도가 개 울트라 캡션 짱짱 어려워요. 그래서 바람 게임이에요. 힐링을 빙자한 다크소울보다 어려운 게임? 솔직히 다크소울까지는 아니더라도 쉽지 않을 겁니다. 능력 점수 또 획득. 활력을 여기에서 보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저기 위에 크고 아름다운 영혼고리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현재 벽을 탈수 없기 때문에 목은 최대한 아끼면서 말을 많이 하지 않고 플레이 위주로 영상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목 썼죠. 미치겠네. 자, 목을 안 쓰고 이거를 무사히 암 걸리지 않고 잘 클리어할 수 있을까? 비석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비석 열쇠는 정령 입구를 열때 사용합니다. 각각의 정령 입구에 필요한 비석 열쇠의 개수는 다릅니다. 열쇠예요, 열쇠. 문 열기 위한. 근데 이제 문마다 이 열쇠가 필요한 개수가 다릅니다. 채워주는 거. 뽕. 비석열쇠가 근처에 있을 거야. 전 지금 비석열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채팅창에 가려 잘안 보이실 텐데 쉬프트를 누르고 물건을 당기실 수도 있어요. 오른쪽 위에 비석 개수가 보일 겁니다. 미는 것도 쉬프트를 눌러야 밀어지는군요. 열리는 거 이쁘네요. 브금이 좋으니까 소리를 조금만 더 키워서. 탭키를 누르면 미니맵이 보이고 목적지가 확인이 되죠. 에너지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에너지 셀에 힘을 보충할 수 있어요. 이건 나중에 여실 수 있습니다. 드디어 라이프셀. 라이프셀은 피통이 하나 더 늘어나요. 전 예전에 양배추라고 불렀죠. 그러고 보니까 한글 패치 이후로는 제가 이 게임을 처음 하네요. 예전엔 영어로 플레이했었는데. 자, 양배추 찾아서 진짜 개싸 돌아다녔었는데. 양배추가 숨어있는 게한 20개 정도 될 겁니다. 진짜 숨어져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자, 열쇠가 지금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하니? 아래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지도 비석 파편을 찾으면 이걸 고칠 수 있어요. 굉장히 찾기 힘들다는 지도 파편을 얻게 되면, 방금 오른쪽에 또 양배추 있었죠. 여기에 주변의 맵 일대를 전부 다 밝힐 수가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뭐가 나오는지 정말 궁금하지만 100% 후회할 것 같으니 안 내려가려고 했는데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아야, 어디 보자. 죽는 아이템의 대부분을 지도에 표시합니다. 이거는 공격 업그레이드, 수집 업그레이드, 이건 어빌리티, 뭐 점프를 한다거나 여러가지가 있죠. 물속을 헤엄친다거나. 지금은 뭘 업그레이드 해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인 것들.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표시가 나오죠? 지도에. 정령나무의 흔적이네요. 나무가 부름을 외치고 있을 때 얘네들은 다 공격을 받고 있었던 상태라고 하네요. 정령나무가 여러 개 있었구나. 근데 이렇게 뿌리만 남아버린 거야? 빛을 흡수하려면. 아, 각성. 벽면 도약을 습득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벽을 오르내리실 수 있어요. 아, 푸른 양배추 에너지 셀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저장 연속 두 번 하실 수 있어요. 게이드. 아! 가시가 안 보였어. 대복. 나한테 오지 마라, 썩을놈들아. 아우, 짱 아프네. 다음 또 뭐가 지나갔어. 아까도 있더만. 짜부시켜서 죽일 수도 있나? 안 되네. 이 가시에 닿으면 누가 봐도 한 방일 거라고는 생각하실 수 있겠죠?
왜인지 모르겠지만 이 돌이 필요할 것 같으니 일단 들고 간다. 형님. 형님. 열쇠를 드디어 두 개를 먹었군요. 양배추들 사이에 동그란 건 스킬 포인트입니다. 몹들을 잡을 때마다 나오는 노란색 공들을 수집해서 경험치를 올리고. 영혼고리에요, 영혼고리. 지도 파편이네요. 이제 이거를 꽂아주시기만 합니다. 아까 왔던 자리로 돌아왔죠. 몹들은 잠시 멀리 떨어져 있다가 다시 돌아오면은 리젠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아래쪽에 지도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다 지도를 꽂아주면 등 빠밤. 엄청 넓군요. 우리는 나온 지 상당히 오래된 게임인데 이걸 처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가 봐요.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보는 사람들은 되게 재밌어요. 하는 사람은 지옥 같은데. 아! 와주가 하나 둘. 아니 쏘는 속도 왜 이렇게 빠르지? 오하메. 야 인간아. 누가 봐도 여기 뭐 있는 것 같죠? 그쵸. 수상했죠? 이 에너지 입구는 에너지 셀을 모으면 길을 열어줄 거야. 저는 지금 에너지 셀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파란 양배추를 더 모아야 됩니다. 이렇게요. 아따고 씨. 저 가신지 몰랐네. 자, 한번 하고. 잣댈 수가 있는 상황을 대비해서 저장 안 하면은 진짜 아주 잣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에너지 아깝다고 저장을 아끼지 마세요. 그러다 님 목숨이 날라. 고마워. 일부러 죽었습니다. 일부러 피 손해를 너무 많이 봤어요. 다행히 내가 저장을 한번 또 어려운 구간에서 한번 해가지고. 아 제발. 아니 왜 그러세요. 자 애매하게. 아이씨 하나가 모자라잖아. 왜 여기 있냐 또. 와
이게 대정령 나무인가 봐. 어? 뭔가 익숙한 단어가 나온 것 같은데? 정령의 나무야. 빛의 의식의 밤이었어. 우와, 정령들 엄청 많네. 나루만 특별한 게 아니었어. 나루랜다, 미친. 오리만 특별한 게 아니었어. 아까 나무가 언급한 그녀라는 존재가 아마 얘일 겁니다. 쿠로. 정령들 왜 때려? 미쳤나봐. 어, 반짝이는 거다. 가져가야지. 얍. 이거 내 거. 오, 뭐야. 부수려는 줄 알았네. 쿠로 맞네. 저게 세인이군요. 저 원기옥같이 생긴게 세인이네요. 저거를 빼앗겨버려서 숲이 황폐해진거야. 넌 정령나무의 빛을 받았어. 우리의 운명을 너에게 맡긴거야. 빛의 삼원소를 지탱했고 조화를 가져와서 니벨을 보호했었지. 니벨이 숲 이름인가봐요. 물의 원소는 긴 소나무 꼭대기에, 바람의 원소는 버려진 유적 깊숙한 곳에. 불의 원소는 호로산의 불 아래. 니벨을 원래 모습으로 되돌리려면 우린 더 늦기 전에 그들의 빛을 다시 켜야 해. 첫 번째는 거미의 동굴 넘어. 물의 원소를 찾으러 가는군요. 오케이. 자, 목표 지점이 표시가 됐습니다. 미니맵에. 전 이걸 우물이라고 했었는데요. 우물. 이 우물에서 저장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좌클릭을 누르면 저장을 함과 동시에 풀피가 됩니다.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래요. 이거 아직 못 열어요. 형님, 이건 좀 너무하잖아요. 너무 멀잖아요. 하, 퀘스트 지점. 공허한수. 집안이 불안정해. 집안이 불안정하다는 건 힌트입니다. 얘 보고 내리찍으라 그러세요. 꺼져. 이 위로 어떻게 올라가지? 못 올라가네? 밑으로 내려가야 되나봐. 주변을 좀 천천히 둘러볼 필요가 있겠어. 여기 내려가면은 다시 못 올라올 것 같으니까 여기로 가보는 거야. 이건 뭐지? 양배추가 봉인되어 있네? 쉬프트를 길게 눌러? 당기 3. 저게 어쩐지 너무 높게 있더라. 이제 갈 수 있겠네요. 밑으로 내려가면 뭐가 나오는 거지? 불안한데? 어? 이어져 있잖아, 길이. 큰 정령 빛그릇을 발견. 어, 레벨업 했다. 능력 점수 획득. 나중에 세이브 포인트 지점에서 능력 점수, 스킬 포인트를 찍을 수 있죠.
새로운 능력이다. 여기서 운명한 아노는 강하고 용감한 정령이었어. 아, 나무가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정령이 죽으면 나무가 자라나는군요. 그리고 그 정령들은 각자의 고유의 능력이 있었고 그 정령이 죽으면 능력을 보유한 나무가 자라나 봐요. 예서의 능력은 내가 계승한다. 각성. 충전 불꽃을 획득. 능력을 사용하려면 좌클릭을 길게 눌렀다 떼세요. 자, 폭탄입니다. 일종의 차지 어택. 뻥. 이것도 뽑을 수 있죠. 그 차지 어택, 아! 차지 어택을 사용하게 되면은 파란색 게이지가 하나 소모가 되기 때문에 조심해서 쓰셔야 돼요. 나 여기 왜 온 거지? 어떻게 돌아가죠? 세상. 이렇게 멀리 돌아갈 리가 없는데. 여기 올라갈 수 있는데 내가 길을 못 찾았던 거구나. 자, 아까 레버로 내렸던 요거를. 오 마이 갓. 현황이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릴 텐데 이거 분열합니다. 때릴 때마다 분열해요. 어떻게 보면 포인트 덩어리라고 할 수 있죠. 저기에 또 양배추 하나 번쩍번쩍. 양배추가 아니구나. 큰 정령 그릇인데 지금 먹을 수가 없죠. 현황이다 보니까 플레이 시간이 좀 길 테고 중간중간에 휴식 시간도 좀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밥 같은 것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밥 벌어 먹으려고 하는 짓인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너무 무리해서 한 자리에 막 계속 앉아서 보지는 말고. 눈도 좀 이렇게 떼굴떼굴 굴리시고. 기지개도 이렇게 한번 펴주시고. 저건 뭔가요, 근데? 배고프면 밥도 먹고. 그렇게 합시다. 차지 어택! 이게 아닌가 봬? 야, 나 어떡하냐? 파란색이 더 이상 없는데? 일단 수정구슬로 파란 양배추를 채우고. 아, 이거네. 뻥! 맞아, 알았다! 아! 나 죽는 줄 알았다. 와, 놀래라. 잠시만요. 그럼 이건 뭔데? 누가 봐도 히든이다. 이거 양배추 있다. 양배추 있어. 이거 그냥 점프해서 갈 수 있나? 점프. 아야. 양배추를 먹을 경우에는 풀피가 됩니다. 피가 가득 찼죠? 너무 좋죠. 낙뎀이 있어요? 모르겠네요. 여러분 살려주세요. 저 여기서 못 나갈 것 같아요. 어떡하지? 아, 응? 어, 쉣! 뭐야, 죽었! 신이시여. 제가 왜 저장을 하지 않았을까?
아, 참고로 양배추 한 번 먹으면 세이브를 안 하고 죽더라도 그건 아마 계속 계승이 될 거예요. 데피니티브 에디션 아닙니다. 이거 오리지널이에요. 뻥. 아이고. 저 내려가면 되겠지? 하. 뭐지? 여기 비밀 장소가 어, 파란 양배추. 지금 현재 물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가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요. 저장 한번 하고 스킬을 아이템으로 회복하는 라이프가 두 배가 됩니다. 강력한 정력 자석. 정력 자석? 발음 보소? 정령 자석을 이걸로 최대로 하면은 아마 거의 눈에 보이는 모든 아이템들은 다 흡수가 될 거예요. 이것만 여기까지 급하게 찍고 이제 이거 위주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공격력은 솔직히 컨트롤만 되면은 이거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찍어도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수집을 최대한 빨리 찍고 있네요. 이런 문 같은 경우는 무조건 레버로밖에 열 수가 없는 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딜 가고 싶은 걸까? 아우. 아, 양배추 씨. 일단 지도 파편. 여기서 맵을 넓히면 어떻게 하면 저걸 먹을 수 있는지 알게 되겠지. 왠지 저 위로 올라가면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눈에 보이는 건 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히드는 웬만해서는 뭐 일부러 굳이 다 찾지는 않는다고 했지만 그냥 눈에 보이는 건 먹어야지. 뭐지? 쟤 왜 이렇게 세? 아 잠깐만요. 여기 고렙 던전이에요. 여기 가면 안 돼요. 잣될 뻔했네. 이미 난 잣됐네. 야 한 대만 맞으면 죽는데? 세이브해야겠다. 영혼고리가 준비됐대요. 난 여기로 간다. 어 이제 슬슬 이제 피통이?
강력한 정령자석 업그레이드 하고 더 이상은 저쪽은 수집 쪽은 찍지 않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딜도 좀 찍어야 될 것 같긴 해. 우물 슛슛슛 이게 다야? 잠깐만 뭔가 잘못되는데? 내가 가야만 하는 곳이 여기가 아니었나봐. 여기네. 거의 다 왔다. 구몬 학습. 그가 훔친 것을 되찾아야 해. 거미같이 생긴 애가 구몬이에요. 구몬 선생님을 잡으러 갑시다. 나 어렸을 때 그렇게 고생시키던 구몬 선생님. 지금에서야 복수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저게 아마 물의 원소일 거예요. 놀러 와봐? 헐, 나 약 올리면서 도망갔어. 어, 잠깐만. 얼레. 아야! 아니! 와, 나 죽었어? 이게 어디서부터야? 세상? 에? 이게 뭔데, 이거? 수맥이 없으면 긴 소나무는 열 수 없어. 아. 원소를 찾아야 돼요. 혜정씨, 호스팅 감사드립니다. 마침 밤샘 방송 재밌는 거 하고 있었는데. 그래, 이런 때 호스팅을 받아야지. 막 카스, 불소 이런 거 하면서 놀고 있을 때 호스팅 받은 의미 없다고. 난하. 일로와! 엄마, 나 쟤네가 싫어요. 아, 쟤네 데미지 높은데. 저 근처에선 영혼고리를 만들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만들고. 조사. 엄마! 잡았다. 얘네가 가까이 있으면 안 나와. 아주 얍실한 놈들이요. 어? 죽이면 안 되는데? 아니다, 그냥 가자. 얘네가 뱉는 토사물로 이 약해진 집안을 저렇게 부셔야 되죠. 아, 미쳤네. 왜 리젠데고 난리세요. 그러면서 물에 안 빠지게 사다스! 까! 어! 아! 너무 무서웠어. 저장하고 위로 못 올라가죠. 지금 움직일 때마다 쿠몬 이러고 움직인다.
이게 뭐지? 이걸 없애면? 촉수가 나오고? 뭐지? 이렇게 없애고? 아, 일부러 지금 적들을 꺼내주고 있는데, 저 아까 구몬이 도망간 곳에 나무로 막혀 있었잖아요. 여기 뭐지? 가봅시다. 갈 수 있을까? 내 점프가 닿을까? 점프 따이! 오! 살았다. 오. 뭐야 이게 다야? 근데 어떻게 여는데? 나중에 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를 열었으니까 이제 촉수가 여기에서 나올 것이고, 이 촉수가 나를 공격하면서 이 바위를 주겠지. 바위를 공격하면 여기에서 또 촉수가 나올 것이고, 이 촉수는 나를 공격하면서 이 여기를 뚫어줄 것이고, 여기가 뚫으면 또 촉수가 나오면서 촉수가 나를 공격하면서 이 바위를 다 완벽해. 아 스바라시야! 아니 미친! 저장. 이야, 잘 도망가네. 저장했으니까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저장했어. 아, 스킵. 야. 참고로 저 보라색 광선은 벨코즈가 쏘는 빔이라고 하죠. 굉장히 유명한 빔이에요. 아, 스바라시아. 아니, 왜? 구몬 도망가는 거 한 3만 번째 보는 것 같다? 당할 뻔? 아야, 나 이걸 왜 맞니? 뻔히 오는 거. 어 잠깐만요. 아 저기 가시밭이었구나. 아니 맵이 너무 이뻐가지고 이게 나를 해하는 건지 장식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혜진씨 방송을 통해서 와주신 착한 시청자분들 팔로우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게 뭔 게임이요 하고 보고 계시는 것도 괜찮지만 이런 희한한 게임들 많이 하니까 심심할 때 가끔씩 보러 오세요. 엄마야. 어 레벨업했다. 아 레벨업해도 풀피가 되네요. 저장하고 이게 진짜 필요해요, 이거. 내려갑시다. 저기는 완전 가시밭길이어서 갈 수가 없을 것 같고. 우물이다! 빨리도 도망치네. 빨아낸겐. 아유 우리 시청자분들 말도 잘 들으셔. 팔로우 감사드립니다. 나 어째 데미지가 좀 늘은 것 같지 않냐? 아닌가? 여기로 가면은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네. 야, 오씨. 잠깐만. 아니. 아니. 왜 나는 항상 저
구몬이 도망가는 위치에서 저장을 하고 죽고 구몬이 도망가는 장면을 보고 또 보고 피링. 처음으로 이런 문 열었다. 어!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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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말이야. 자, 지도 파편을 여기다가 삽입하고. 오, 맵이 다 보이네요. 여기는 못 갈 것 같은데. 점프 간다. 저 아래로 내려가면 왠지 근사한 보상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 니! 코니! 코니! 어? 지도 조각이 여기 또 있네요? 제발 나 공격하지 마세요. 아, 스바라시야. 죽여버릴 거야. 미친 두꺼비. 아이고! 나 피했냐? 나 피했어? 피한 거지? 어, 뭔데? 보스전이야? 엄마야! 채우고, 저장하고. 마장 되자. 패턴 아주 쉽죠. 뛰쳐나오고 공격하고 그 자리에 지뢰 깔고. 아주 단순해요. 쫄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쏘는 순간 지는 겁니다. 애가 너무 안 죽는다 싶으면 정령 폭발을 쓰시면 돼요. 이제 길을 모았다가. 아, 길을 모을 수가 없구나. 파란색 양배추가 없다야. 연타로 때리세요. 아씨, 한 대 맞고 맞냐. 나름 쉽네. 왜 열쇠를 주는 거지? 이게 맵의 끝인가요? 피치하고. 와, 내 딜이 안 나오니까 진짜 힘들긴 하다. 데미지 업그레이드도 좀 해야 되겠는데? 형님. 천천히. 괜히 빨리 가려고 했다가 처음부터 다시 해서 더 늦어지는 경우가 있죠? 자, 이렇게 실수했을 때도 당황하지 마시고 천천히, 천천히. 뭔가요? 야냐냐.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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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나 열쇠 안 먹었죠. 에라이. 피자씨 잘 들어가요. 밑으로 가야 돼, 밑으로. 복장 한번 해주고. 뭐지, 저놈. 점프 안 해. 아이고.
아니 아니 전화했으니까 괜찮아. 아니 이것들이 단체로 미쳤나. 아니 두 개, 팡팡! 아니요, 이거 스팀에서 2만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어요. 이 정도 퀄리티에 무료라면은 제작진들은 굶어 죽지 않았을까요? 죽지도 않았어, 미친. 야, 나 안 나왔다고. 아니. 아, 개빡쳤나. 여러분, 저 분명히 피하는 거 봤죠, 여러분. 아. 일부러 아슬아슬하게 피하려고 했는데. 저 개 양심 없다, 게임. 아니, 왜 미끄러져. 사람 살려! 아니, 정령 살려. 하, 어떡하냐. 한 대라도 맞으면 죽는데. 보자. 어, 나 언제 피가 찼지? 뒤에 몹 있는데. 레루다. 공기를 가르는데 익숙해서 빠르고 민첩했지. 잡았고. 무슨 능력일까요? 아, 각성. 2단 도약. 아, 신이시여. 드디어. 2단 점프라고 해봤자 되게 쪼꼬매요. 근데 이게 엄청 큽니다, 진짜. 어, 깜짝이야. 구로다. 구로랜다. 구몬. 점프가 가능하므로 이런 것도 막 갈 수 있는데 저 자신이 계속 쫓아오네요. 저장해야지. 죽을 것 같아. 주위에 적이 어디 있다는 거야? 죽었네요. 나이스 저장. 재도전. 잡몹을 빠르게 처리하라. 아이 썩을. 아니 야아아아
뭐야 이거 배수의 진이야 미친. 게임 극혐. 살려주세요. 나 진짜 이거 아니잖아. 됐다 진짜 어떡하지? 매더보기도 못하게 생겼는데? 아 조그만 애들 너무 많이 분열돼. 아 저기에 설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못 써네. 결국엔 다 잡았다. 그리고 레벨업 깔끔하네요. 세상. 됐다 됐어 됐어 됐어. 난 훌륭해. 에너지 셀르. 이제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근데 목표 위치가 어디인 거지? 잠깐만요, 여기 정상 루트였어요? 구멍이 저리로 튀는데? 괜찮아, 저기 다 길 이어져 있으니까. 와, 컨트롤 생각보다 되게 어렵네. 내가 어떻게 했겠지? 야, 위쪽에 박쥐들 봐. 어디까지 진행하셨어요? 모르겠네요. 한 5분의 1? 10분의 1? 정도 진행한 것 같은데. 잘 됐다. 제 함정 설치하려고 그러다가 아 함정 설치는 성공한 것 같네요. 지금 바위에 다리가 깔렸어요. 잠깐만요 장난해요? 이 사이에 어떻게 지나가지? 자, 잠깐만 바위에 떨어지는 주기가? 주기 싫어? 아니 미친 속도도 다 달라.
바위 떨어지는 속도 다 달라. 비채우고 자 고매야. 프로야 내가 꺼내줄게. 아, 내 손. 여긴 뭐지? 아, 그렇지. 비밀 장소. 오, 그냥 도망갈 줄 알았는데 수맥을 되찾았습니다. 물의 원소를 얻었네요. 저기로 돌아가야 되는군요. 신이지요. 언제 돌아가나이까. 아 근데 이 밑에를 안 본 게 너무 지금 걸리는데 밑으로 그냥 내려가 볼게요. 아... 오메야? 어이구 잣될 뻔. 위로 돌아서 가야 되네. 자, 여기서 밑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시프트를 길게 눌러 물건을 잡고 당기라고? 이게 뭔데? 왠지 모르겠지만 떨구고 싶게 생겼어. 떨궈보자. 그럼 벨코즈 빔이 있네요 밑에. 근데 이거 떨구면 나 죽는 거 아니니? 아니! 여기서부터구나. 나 저장을 했구나. 정말 다행이다. 와, 잣될 거였다. 나 순간 진짜 찔끔했다. 벽돌을 내리기 전에 여기로 가서 이걸 열어야 되는데 지금 파란색이 없단 말이야. 이걸 먹고 레벨업을 한 뒤에 뒤지는 줄. 망했다. 파란색이 모자라. 잡혔다. 이걸 밀고 벨코즈 빔을 막은 다음에. 아니 이걸 왜 맞아? 제정신이냐? 정신 안 차려? 오케이.
오른쪽에 들어가는 빔이 위로 올라가지네. 굴절 큐브 같은 건가? 에너지 셀르 엔드 레벨 업프 거대한 정령 빛그릇. 고생을 하면서 먹을 만한 값어치가 있었어요. 스킬 뭐 찍을까? 영혼 고리를 만들면 투 라이프 세일을 해보. 와, 이 능력이 이제 2점씩 드네, 이게. 이제 데미지 업그레이드 할까요? 아니! 난 계속 데미지 약한 채로 살 거야. 공격력을 업그레이드해서 언제 다른 것들 다 찍을래? 너무 짜증나. 아, 왜 이렇게 점프를 빨리 해서 자꾸 한 대를 맞냐.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엄마야, 신이시여. 왜 왔던 길을 나는 다시 돌아가야 하는가? 내가 여기서 이것만 당기고 갔었어도 여기서 다이렉트로 위로 올라갔을 텐데. 이 밑에 뭐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수상한데 이거? 지금 못 먹는 거일지도 몰라요. 눈앞에 있는 거에 너무 미련을 갖게 되면 진행이 안 됩니다, 이 게임은. 오, 뭐야 이거? 이제 수맥을 꽂으러 가기 전에 여기부터 잠깐만 둘러보자. 여긴 뭐냐? 히익. 나중에 와야 되는 곳이군요. 다음에 오겠습니다. 빨리빨리 가자. 현황이다. 우리 할 거 많다, 지금. 미친 거냐? 자폭병까지 날리네.
잘 맞춰 쟤네. 겁나 짜증나는 거. 얘는 차징 어택 아니면은 단단한 갑옷을 부술 수 없습니다. 뭐 저렇게 짜부시켜서 잡든. 아이씨! 아, 위쪽에 저게 또 있었네. 혼자 하겠다. 아우. 젠장? 젠장? 와, 딜 너무나 약하다, 진짜. 딜 업그레이드 해야겠는데, 이거? 아니야, 조금만 더 버텨보자, 조금만 더. 와우, 잣될 뻔했다. 일로 와봐. 아, 여기가 도약거리가 너무 작아가지고. 여기도 나중에 오는 곳인데 괜히 왔네요. 이 위로 올라간 뭘 주려나. 오우! 나이스. 생각도 못한 수확이. 괜히 온 게 아니게 되었죠? 공짜 저장소 우물 삿삿삿. 위로 언제 올라가니. 자, 2단 점프를 배웠으니까 여기를 쉽게 못 넘어가요. 여기 나중에 가야 돼 또. 가자. 와! 자, 가는 거 순간이다, 진짜. 와, 나 저장도 안 했는데, 이 짓거리 또 할 뻔 했네, 와. 와, 진짜 감 떨어질 뻔 했다. 여기 뭐가 있죠? 깍! 괜찮아, 저장했으니까. 건너편에 뭐가 있을까? 아니, 아니, 내 피도 너무 적어 해. 여기에다가 더 세이브 해야지. 지도가. 아, 일단 적을 죽여야지 이게 되는구나. 아하. 이거 끼우고? 으아, 맵 너무 넓어. 맵이 너무 넓어요. 맵이 너무 넓어. 저거 언제 다 가. 너무 싫어. 보잉. 보잉. 다 왔다. 자, 이거 아까 죽어가지고 먹었었는데 안 먹은 걸로 표시가 돼 있죠? 저런 거에 집착하는 순간 이 게임 못 깹니다.
이미 늦었어요, 저희는. 나중에 먹으러 가죠. 나중에가 아니라 아마 클리어에만 목표를 준다면 먹으러 갈 일은 없지 않을까. 이미 여기 다 둘러봤기 때문에. 자, 소맥을 끼우고 이러다가 아침 먹으면서 보게 되겠네요. 설마. 어? 이 안으로 또 들어가야 되네. 빈소나무의 마음을 찾아서 물줄기를 되돌릴 거야. 마음이 썩었군요. 나무의 마음에 마구니가 가득 찼구나. 여긴 뭐지? 오! 참 쓸데없는 비밀 장소네요? 전 공격이 안 되는군요. 아 진짜 아, 왜 이렇게 흔들거려 다리가. 아 스트레스. 저장할 걸. 지금 후회해봐야 늦었어. 아니 왜 저기에 가시가 있는 거죠? 제발. 실화? 회복하고 딱 봐도 저기 비밀 장소 있죠? 저장하고 능력치를 찍읍시다. 자, 공격력 업그레이드가 훨씬 효율적이네. 헤헤. 아, 나 여기로 들어가면 여기로 나오는 건 줄 알고 여기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캐릭터가 안 보여가지고 뭐지? 했는데 여기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어. 그랬던 거구먼. 와, 공격력 확실히 세진 게 엄청나게 많이 느껴지네요. 세다 세. 업그레이드 해놓길 잘했네. 이상한 데로 빠져 계속. 여기로 가면 어디로 빠지는데? 나의 점프력이 모자라. Oh no. 영웅고린 아직 충전 중입니다. 세이브 하시고요. 딱 봐도 이것도 반사 블록이네요. 놔두면 푸슝 퉁. 이 위로도 갈 수 있구나.
자, 이게 여기에다가 도로? 도망. 똑똑해. 뭔데? 왜? 안전한 장소가 아니야, 여기? 야, 이거 데미지 업그레이드 안 했으면 나 이거 절대 못 깬다, 진짜. 진짜. 진짜 업그레이드 하길 너무 잘했어. 그걸 어떻게 먹으라는 거지? 나 어디 있니? 저 열쇠를 먹긴 먹어야 되네. 아,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먹는지 알겠다. 이런 밋! 목 쓰지 맙시다. 이런 걸로 감정 허비할 시간이 없어요. 저희는 현황을 해야 되거든요. 아, 새로운 능력. 내가 제일 가장 바라고 바라던 바로 그분의 능력입니다. 림은 날렵했고 그는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정렬이었어. 아, 드디어 각성! 강타를 습득했습니다. 등불이나 적의 포탄 근처에서 우클릭을 길게 누른 뒤 뛰고 싶은 방향을 조준하세요. 아하, 반대로 해야 되는구나. 아이씨, 죽겠는데? 일단 저걸 부수고 날린 다음에 내가 잽싸게 위로 올라가. 장난?
들어가면 뭐가 나오는데. 형. 아! 에너지 셀르. 아, very, very good, good. 아, 씨. 잘하죠. 한번 해봤으니까. 근데 한번 해보지 않았어도 잘했을 것 같아. 난 멋진 남자군. 근데 진짜 양배추는 어디 가고 왜 자꾸 파란 양배추만 나오지? 또 뭔데? 깔끔하죠?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우물이다, 우물이다. 팅! 슛슛슛. 마구니가 가득 찼구나. 여봐라, 이놈의 마구니를 때려 죽여라. 왼쪽부터. 안 돼! 짧아, 짧아. 아니, 저 어떻게 먹는 거지? 아, 까만베르시, 잘 들어가요. 다음에 봅시다. 오, 마구니가 절반이 날아갔습니다. 두드려 패가지고. 아니, 아! 저장. 이걸 날려보내야 돼.
어! 난 잣됐어! 안 돼! 아직 희망을 버릴 순... 됐다 됐다. 그냥 점프로 올라가는 거구나. 와, 얘한테 두드려 맞아서 죽을 뻔했어, 나 지금. 쟤 또 왜 이렇게 안 죽니? 아, 마군이 때려잡기 정말 힘드네요. 이러니까 다들 번뇌 차는구나 싶네. 이제 우리 물의 원소를 부활시킬 수 있어. 이걸 되살리면 남은 건 두 개야. 이제 3분의 1 했네요. 세상에. 이제. 무엇? 야! 내가 너를 살려줬더니 넌 날 죽이려 드는구나. 꺼져 임마. 형님, 형님 뿜어주세요. 이거 뭐 어떻게 올라가 이거. 띠용. 죽었네. 아, 한 번에 깰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뿜어, 뿜어! 뿜! 뿜, 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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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2단 점프가 되고 난리야! 아! 목 쓰면 안 돼, 목 쓰면 안 돼요, 침착하게. 우리는 언제나 마음의 평화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깰 수 있어요. 흥분하면 안 됩니다, 흥분하면 안 돼요.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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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바라 시간 채울 극단 시간 없고 레벨업 했죠? 제발 거미야 뿜어줘. 아, 제 연사 속도 왜 이렇게 개쓰레기냐. 물은 계속 차오르는데. 끝났다 아닌가? 와우! 어? 형이 거기서 왜 나와? 아, 우리 프리나 호스팅 고마워. 어? 이렇게 오리는 죽고 나머지 이원소는 찾아내지도 못한 채 이 숲은 절망의 숲으로 끝이 났다고 하는데.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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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